화재 현장의 연기, 또 연탄가스, 배기가스 속에는 일산화탄소라는 유독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중독될 경우에는 어지럼증이나 경련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만큼 인체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일산화탄소로 외상성 뇌손상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산화탄소를 어떻게 치료하는 치료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강원대학교 혈관연구센터 최윤경 박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산화탄소로 뇌 손상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치료 방법인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은 양의 일산화탄소가 외상 후 뇌 손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는데요. 네. 외상 후 뇌 손상은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뇌세포들의 기능 이상이 일어나 뇌 기능이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뇌질환입니다. 근데 뇌질환이 진행되는 뇌에서는 주로 염증 반응이 촉진되고 신경세포도 감소하고 혈관 주위 세포가 사멸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사용한 적은 농도의 일산화탄소는 이러한 뇌 손상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우선 일산화탄소 유도물질 또는 일산화탄소 가스를 뇌 손상 후 1시간 뒤에 실험지에 투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상 후 뇌 손상 이후 식염수만 준 쥐에 비해 일산화탄소를 투여한 쥐에서는 혈관 주위 세포의 사멸이 억제하였고 뇌신경 줄기세포가 증식, 분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뇌신경 줄기세포는 신경세포로 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일산화탄소를 투여한 쥐는 외상 후 뇌손상 이후 저하되었던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거의 정상지와 유사하게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보통 일산화탄소 하면 유독물질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치료제로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일산화탄소를 좀 잘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산화탄소 네. 원래 어떤 특성을 가진 물질입니까? 일산화탄소는 우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에 매우 쉽게 결합하여 산소가 적혈구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로 인해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 안에 조직으로 산소가 전달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농도의 일산화탄소를 오랜 시간 호흡하면 사망에 이르는 유독성 기체입니다. 그러나 최근 20여 년간 적은 농도의 일산화탄소는 여러 질환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적은 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염증 유발 신호 전달계를 억제하고 혈관을 이완시키며 세포 손상 및 사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혈증, 겸형 적혈구 빈혈증, 고혈압, 암 등의 치료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적은 농도의 일산화탄소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치료에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기존에도 우리가 뭐 치료를 할 때 일산화탄소를 사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까? 외상성 뇌질환에서는 기존에는 치료제가 없었고요. 네. 증상 완화제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활성탄소를 제거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약물로는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혈관 주위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긴 했지만 인지능력과 운동능력 개선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일산화탄소는 기존의 방법과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즉 일산화탄소에 의해 혈관 주위 세포가 보호되면서 나오는 인자들이 신경줄기세포의 증식과 이동,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처리군에서는 신경줄기세포가 특히 신경세포로 분화되면서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활성산소가 염증 치료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네네.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커서 우리의 유전자나 단백질의 결합을 쉽게 하고요. 그로 인해 유전자와 단백질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또한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염증 유발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앞서서 외상성 뇌질환 이걸 이제
일산화탄소를 이제 치료를 해왔던 그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동안 네네. 우리가 좀 일산화탄소를 치료제로 쓰려고 했던 노력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 네. 적은 농도의 일산화탄소는 여러 질환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적은 농도의 일산화탄소는 신경 전달 물질인 산화질소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팽창시켜 혈압을 낮추거나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협심증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품으로도 쓰이는데요. 그런데 산화질소는 쉽게 과산화 아질산염과 같은 활성화 상태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화탄소는 반응성이 작아 활성산소 생성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일산화탄소는 고혈압 치료제로도 개발 중이고요. 이외에도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염증 유발 신호 전달계를 억제해서 세포 손상 및 사멸을 보호하는 기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혈증, 암 등의 치료제로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본 것처럼 아무리 적은 양의 일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좀 문제라든가 부작용이 없을지 좀 우려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산화탄소의 농도 및 처리 시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물 실험군에서는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는 중독 현상을 일으켰고 미미한 농도에서는 치료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산화탄소의 농도 및 처리 시간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사용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했던 농도에서는 어떠한 동물에서도 중독 현상은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양이 좀 많으면 중독 증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농도 조절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응급 뇌손상 환자에겐 이런 치료법이 통용될지 몰라도 기존에 있던 뇌손상, 좀 뇌손상이 오래되신 분들에게도 똑같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좀 진행을 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연구 결과 개발된 치료법, 외상성 뇌손상 치료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뇌질환에도 치료가 가능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출혈성 뇌졸중 동물 모델에서도 제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농도의 일산화탄소를 사용하면 언제 처리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경색성 뇌졸중 동물 모델을 사용해서 일산화탄소의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경세포의 손상과 혈관 주위세포의 사멸이 목격되는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에서도 일산화탄소를 사용한다면 치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에 관해 관심을 갖고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연구는 뇌손상 질환의 범위를 넓혀 뇌졸중, 알츠하이머, 뇌혈관 장애 질환에서의 일산화탄소의 치료제로의 가능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수명이 높아지면서 점점 뇌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일산화탄소는 이러한 시대에 매우 흥미로운 치료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와 관련해서 향후 연구 계획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앞으로 일산화탄소가 신경세포의 재생뿐만 아니라 시냅스에 미치는 영향, 또한 희소돌기 악요세포의 신경세포 마리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뇌질환에서 연구하고 싶고요. 본인이 또 그동안 해왔던 혈관 신생과의 연결성도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들의 통합적 연구는 뇌 손상 이후 찾아오는 기억 장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연구 결과가 여러 가지 뇌 질환 치료에 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혈관연구센터 최윤경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